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한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계룡산 국립공원을 찾아왔습니다. 산행 시작합니다. 연천봉 1.7km, 소나무 숲길을 지나면 본격적인 경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계단입니다. 이쪽 코스는 탁 트인 전망은 아니어도 이렇게 가끔 전망을 보여주고 있어서 산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600m 밖에 안 왔습니다. 연천봉 1.2km. 금방 좋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신혼사 코스로 계룡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오늘이 네 번째 방문인데 그동안 갑사나 동학사, 천정 코스로 각각 오르고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코스로 가고 싶어서 갑사 옆에 있는 신혼사로 해서 계룡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천봉 700m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코스가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산을 오르다 보니 조금 힘드네요. 금은암이 앞에 있습니다. 연천봉 200m 남았습니다. 1시간 25분이 지나서 연천봉에 도착했습니다. 와,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으면 저 두꺼운 가지가 부러졌을까. 여기도 나뭇가지가 하나 부러져 있는데 안전신문고 앱으로 한번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관음봉 400m 남겨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관음봉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관음봉에서 정상 인증을 하고 연천봉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입니다. 몇 해 전에 산타 아저씨 멤버들과 점심을 먹었던 장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 바위 밑에서 홍어하고 라면 맛있게 먹었었는데 1.4km.
1.1km 남았습니다. 문학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계룡산 신혼사 코스 산행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랜만에 산행이라 조금 힘들긴 했지만 맑은 날씨에 좋은 경치 마음껏 구경할 수 있는 산행이었습니다. 계룡산 신혼사 코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